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국정감사에 돌입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국가 R&D 정책 추진에 있어 부처 간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민혜 기자입니다. 올해 국정감사 첫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산업을 국가적으로 이끌 만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담당해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R&D 정책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혁신성장이라든가 이런 국가정책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좀 잘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을 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이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뭐냐라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했는데 개선이 거의 없어요. 다음에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에 있어서는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고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자로 전락되어 있다. 예컨대 과기부의 이제 13개 혁신성장 동력 분야라고 제기한 분야 중에서 보면 빅데이터는 행안부가 쥐고 있고 다음에 자율주행은 국토교통부, 다음에 드론도 마찬가지 국토교통부고요. 다음에 헬스케어는 복지부, 산자부.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서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약간이 아니라니까요. 네. 많이지. 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과기장관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이미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직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제가 열질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회의체를 이용을 해서 제가 다른 부처랑 열심히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드론이라든가 뭐 자율자동차, 뭐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속에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규제에서 문제가 됐던 소위 소부장, 국산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선도해야 할 과기부의 역할은 다소 미미하고 여전히 부처 간 칸막이가 존재해 정작 필요한 R&D 혁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여전히 단기입니다.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서 여기 미래 소재 원천 기술을 빼고는 굉장히 단기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원천 기술 개발이라는 게 지금 산자부가 아니고 과기부가 할 때는 지금 당장에 걸려있는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간 소재, 더 새로운 부품, 더 신기능의 부품 소재, 장비를 개발하는 그야말로 기초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 이게 산자부랑 뭐가 틀릴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이 소부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절대로 그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리즈로 시스템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처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분류된 게 기술 수준으로 분류돼 있고 그다음에 수입 다변화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안에 우리가 개발될 수 있는 거고 일단 수입 다변화가 가능하면 수입하는 거 쪽으로 일단 가고요. 수입 다변화가 안 되고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기술 수준을 보고 기술 수준이 1년 또는 1년 이내 이러면은 산업부에서 그 추진을 하고 그보다 좀 더 길게 가는 거 뭐 2년 3년 지금 일본에 뭐 2.6년 뒤져 있다는 정도의 평균적으로 그런 정도인데 2년 3년 4년 이런 거는 중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R&D를 과기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조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구 감소에 따른 출연년 연구 인력 확보, 출연년 특허 보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과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출연년과 관련된 지역 현안은 어떻게 다뤄지고 정부 부처를 비롯한 피감기관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앞으로 향배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